안녕하세요. 담비소리 TV의 담비입니다.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부강 성당에 왔어요. 이곳은 특별한 그 보존 가치가 인정이 돼서 2020년도에 등록 문화재로 등록이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조경이 굉장히 잘 되어 있네요. 규모가 큰 성당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깔끔하고 굉장히 아름답네요. 성당이.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1934년도에 지어진 한옥 성당이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본당으로 이전하기 전에 1957년부터 이제 본당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옥성당으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단쟁이나 구리에, 진짜 인기 있네요. 어머나, 그네가 이렇게 있네요. 커다란 느티나무가 이렇게 있고요. 아, 정말 멋지네요. 본당 건물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당 건물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미국 그 서양 양식의 건축물과 지붕의 기아를 올린 동양의 절충 양식이라고 그러네요. 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담하고 깔끔하니 이렇게 생겼네요. 성모 마리아님 계신 쪽으로 가볼게요. 아, 아름답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당에 이렇게 마리아님 모셔놓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밖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너무 아름답고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조경도 예쁘네요. 잘 되어있네요. 근치도 이렇게 있고요.
베트남 앞에. 어머나, 너무 예쁘다. 아, 귀여워라. 불행했다. 이 온천이에요? 네, 부강 성당 많이 돌아봤고요. 이쪽 지역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부강 성당도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아기자기한 예쁘고 문화적 가치도 있는 곳이네요. 지금까지 밤비였습니다.